안녕하세요. 류마직이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내장암 류마티스에 질문 주신 류마티스와 턱관절 증상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류마티스가 있으면서 턱관절로 인한 얼굴 변형으로 낙담하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라고 글을 주셨는데요. 턱관절로 인한 얼굴 변형이 나타났다. 이것은 턱관절 증후군이 있을 때 안면 비대칭이 있다 나타날 수 있죠. 턱관절에 장애가 나타나면은 턱선이 좌우가 틀어지면서 얼굴의 좌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면 비대칭 상태라고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 중에서 안면 비대칭이 나타난 분들은요, 턱관절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앞에서 보셨을 때, 류마티스가 있는 분 중에서 좌우 얼굴에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은 안면 비대칭이 있으면서 나에게 턱관절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면 비대칭이 심할수록 류마티스 상태는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얼굴의 좌우 대칭 상태가 좋을수록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은 가볍다. 이렇게 임상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얼굴을 봤을 때 류마티스 환자분들 중에서 내가 얼굴을 앞에서 봤을 때 좌우 비대칭이 심하다면은 내가 지금 통증이 심하지 않나라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면 비대칭이 나타나 있다는 것, 좌우 얼굴에 비대칭이 나타나 있다는 것은 몸의 구조적인 좌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다. 구조적으로요. 턱이 약간 불편하더니 턱을 좀 많이 움직이게 되고, 턱에서 소리, 딱딱한 소리도 나고, 모래 으스러지는 소리도 나고, 턱관절 잡음이죠.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래 으스러지는 소리는 찌그덕거리는 소리를 이제 표시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딱딱, 이건 딱딱하는 턱관절 소리가 이제 딱딱으로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점점 어느새 많이 불편해졌다. 턱관절 장애의 특징은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진행된다. 턱관절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서부터는 점점 상황이 악화된다. 어느새 자연스럽게 얼굴이 못 나보이고 광대뼈가 그 전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요, 이제 여기 광대뼈 있죠? 턱관절이 안 좋은 분들일수록 광대뼈 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광대뼈가 이렇게 도드라져요. 왜? 턱관절이 불균형을 이루므로 인해서 얼굴의 두개골, 안면골의 형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 중에서 오래되신 분들 보면은요, 광대뼈가 많이 나온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래 안 되신 분들은 광대뼈가 그래도 그대로 유지가 되신 분들이 많은데, 몇십 년 지나신 분들, 10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악관절, 턱관절 장애까지 있으면은 광대뼈가 튀어나온 경우가 많다. 눈도 변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많이 변했다. 이 악관절 장애가 있다 보면은, 이렇게 턱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래 턱이 앞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너무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턱관절은 얼굴에 다양한 형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눈도 크기가 작아지거나, 예전과 달리 눈에 어떤 느낌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눈의 좌우 차이, 눈의 크기도 좌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려놓은 류마티스와 턱관절 글에 대해서 이제 보셨는데, 요렇게요. 턱관절 증상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동반됐을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하면서 턱관절의 구조적인 밸런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물론 턱관절에 염증을 일으키지만, 턱관절의 위치 자체가 틀어져 버리면 이렇게 안면에 비대칭이 나타나고 얼굴 윤곽이 바뀌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거나 눈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얼굴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을 조절하면서 턱관절을 치료해야 되는데, 턱관절을 치료할 때는 제가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턱관절만으로 조절하면은 낫지 않을 때가 많다. 왜? 턱관절의 무게 운동 중심 축은 경추 1번과 2번에 있다. 사분원의 원리. 턱관절의 운동 중심축이 첫 번째, 두 번째 목뼈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환축 관절이죠. 경추일리반도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턱관절과 경추일리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경추일리반의 위치를 조정해서 턱관절의 위치를 0점에 잡아줘야지 턱이 좌우 균형 상태가 맞아지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추와 턱관절을 동시에 조절해주는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해서 턱관절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은 서서히 광대뼈도 조금 들어가게 되고 얼굴 형태도 부드럽게 변합니다. 몸이 안 좋은 류마티즘 환자분들일수록 얼굴이 각이 지거나 광대뼈가 나오거나 약간은 울퉁불퉁한 느낌으로, 선이 강한 느낌으로 얼굴선이 변하게 되고, 몸이 좋으신 분들일수록 류마티스 관절염 상태가 오래되지 않고 가벼운 분들일수록 얼굴 선이 부드럽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입 안에 턱관절의 0점, 경추 1번과 턱관절의 중심을 0점으로 잡아준 장치를 착용하거나, 아니면 경추 1, 2번을 상부 경추 교정을 통해서 교정하거나, 아니면은 침 치료를 통해서 턱관절과 경추 1, 2번을 조절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턱관절 0점 조절 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턱관절의 균형을 경추 1, 2번과 함께 조절해야 된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턱관절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